신난다. 야, 너 연애하고 그럴 때 나 진짜 좋아해? 나 좋아하지? 좋아해? 얼마나 좋아? 진짜 좋아? 이랬지 너. 어떤 여자를 나 다 그럴걸? 아니 우리는 10번 하면 너는 120번 할 것 같아. 그렇진 않아. 또 그렇게까지 아. 집착하지는 않아. 그래? 근데 외로워. 외로워 외로워 못 살겠어. 저는 결혼 안 해봐서 외로운 거 귀찮은 거 종이 한 장 차이 아니에요? 외로운 거 하고 귀찮은 거 하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귀찮으려면 외로운 게 나아. 아 그래요? 그럼 저도 귀찮은 거 싫어요. 귀찮은 거보다는 외로운 게 낫다. 그러니까 혼자 살길 잘한 거라고. 혼자 사는데 돕고 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넷이서 사는 거는 잘한 거야. 아, 그렇죠. 그러면 혹시 조금 더 나이 드셔가지고 이성 친구 만나실 생각은 없어요? 그게 이성 친구가 네. 연결이 돼야 되잖아. 선을 자꾸 넘으려고 그러잖아. 아니 그냥 친구 애인. 친구? 아니야. 친구가 애인으로 네. 가잖아? 그러면 그게 재미가 없어지는 거야. 그때부터 골치 아파져. 근데 오로지 친구. 오로지 친구. 그러면은 그거는 길게 가고 좋다? 아주 좋은 것 같아. 그래. 근데 이제 우리 나이 되면은 여자로 생각 안 하지 않아? 남자들이 여자로 생각하지. 아, 왜 안 해? 안 해? 언니는 생각하나 보다. 아니 왜 나는 그건 거짓말이라 생각해. 여자고 남자고 남자고 여자지. 안 그럴 수도 있다니까. 아니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걸 유지하기가 한쪽으로 한쪽에서만 해서 그는 쉽지 않아. 근데 너무 외롭지 않아? 어쩔 때 가끔 연애하고 싶은 생각 없어? 여기도 공개 좀 해. 응? 여기 같이 삽시다 나왔는데 공개 좀 해봐. 너희의 사생활을. 그래 물어봐. 다시. 그래. 우리 여친이가 달라졌어. 일자 사생활 공개 안 해. 왜냐면 나의 프라이버시고 다 엑스. 왜 만나는 사람 있어 언니? 왜 만나는 사람 있어 언니? 저? 그런 사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있으면 좋겠다. 없어. 밥만 먹자 그런다. 선배 없어? 밥 먹고 술만 먹지. 밥 먹고 술만 먹고 그다음에 또 그런 상대로밖에 안 생각한다 이거지. 연예인이니까 밥 먹고 술 한 잔 먹고 그냥 그런 상대로 생각하니까 기분 나쁘니까 안 봐. 1절. 맞아. 그런데 가서 밥 먹으니 집에서 그래. 라면 끓여 먹지. 그까지 그 밥 한 끼 먹으면 뭐해. 그러면 진심으로 그렇게 대하는 남자가 있으면 마음은 좋겠어? 있으세요? 가끔은 있어. 가끔. 근데 가끔은 막 사귀자 그러는데 내가 눈 높아. 좀 높아 우리가. 그래서 만나기 싫어. 아유 이웃주님하고 뭐 선봤네. 이웃주님하고 만났네. 이런 소리 듣기 싫어. 선배님 혼자 드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나? 쭉 네. 혼자라고 생각하면 돼. 평생을 싱글로 살았다고 생각하면 돼. 진짜요? 그냥 차를 뽑아가지고 그냥 차고에 계속 놔둔 거. 주행 안 한 거예요? 주행은 조금 했어. 주행도 별로 안 했어. 주행은 조금 했어. 아주 짧게 했어. 선배님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어떤 정보가 거의 없어가지고. 나도 묻지도 않고 난 나살기 바빠가지고. 그래서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혼자신 거예요, 이거. 그래, 약간 주위에 괜찮은 사람 있으면 소개도 하고 그래. 난 제일 보기 싫은 프로가 텔레비에 부부들 나와가지고 막 쇠소금 쏟아지는 것처럼 사는 거 있지. 그러면은 막 나 혼자 그래. 저런 사람들 다 성공했는데 나는 왜 그렇게 성공을 못해서 이렇게 쓸쓸하고 외롭게 사나. 엄마 그런 생각을 해. 그래서 난 그런 프로 나오면은 일부러 안 본다. 다한테 돌려버려. 왜 그런 프로가 그렇게 많니? 남자들이 요리해주고 말이야. 집에 와서 백종원 씨 같이 요리 왜 해주고. 나는 있잖아 일단 텔레비에 부부가 나오는 건 싫어. 부부가 스치는 건 싫어. 나도. 싸우는 건. 싸우는 것도 싫어. 싸우는 것도 싫어. 아니 너무 다정다감 막 그러니까. 그래. 그럴 때마다 막 자조감이 들고. 저는 처음에 그 부부 프로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제일 인꼬부부라고 소문 나잖아요. 네. 아 사람 지내봐야 알아. 겪어봐야 알아 여러 가지로.